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 댁에 시클라멘은 잘 계신가요? 저의 시클라멘입니다. 지금 겨울에 보통 봄까지 굉장히 예쁜 꽃을 보여줘서 사랑을 많이 받았던 시클라멘.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? 궁금하네요. 그래서 오늘은 시클라멘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. 저희 집 시클라멘은 지금 씨방을 이렇게 주렁주렁 달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, 시클라멘 씨방 심어 보신 적 있나요? 저도 시클라멘 이 씨방에 대해서 별 관심을 안 가졌었어요. 안 가졌었는데,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된 씨방을 발견하게 됐어요. 너무 신기했어요. 이렇게 씨가 이렇게 이렇게 다물고 있던 씨방이 나중에 되면 이렇게 동그랗게 있죠. 또뭐 같아요?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감자 꽃 치고 나면 그 열매 닮았어요. 제가 어릴 적 시골 출신이라 감자꽃 치고 나면 요런 열매들이 열렸었거든요. 그리고는 그 과정을 거쳐서 요렇게 변하는 거예요. 요렇게 변하고 여기도 꽃처럼 요렇게 벌어지는 거예요. 요 안에 여기 들어있는 애들이 씨앗이에요, 씨앗. 신기하죠? 시클라멘 키우다 보면 이런 씨앗을 맺기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썼었어요. 근데 제가 요렇게 벌어진 아이를 발견하고 엄청 컸었어요. 얘는 조금 작아요. 근데 조금 시방이 이렇게 조금 컸었는데 요 안에가 뭐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아이를 제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 씨가 막 이렇게 떨어져요. 여기 보이죠? 여기 있는 씨가 여기 떨어지는 거예요. 이렇게. 요 모양이 요 씨가 이렇게 떨어져 나온 거예요. 요 아이를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. 요 아이는 회사에 있는 시클라멘이 완전히 다 죽어가는 시클라멘을 제가 데리고 와서 지금 화분갈이를 해서 키우고 있는 아이예요.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옆에 여유 공간이 많잖아요. 그래서 저기다 꼭요 씨방 하나를 꼭 눌러 놨었어요. 지금 결과는 어떨까요? 궁금하죠? 이렇게 씨가 엄청나게 올라오고 이렇게 많이 나온 새순 보신 적 있나요? 없으실 거예요, 아마. 없죠, 없죠? 여기 또 났더라고요. 여기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. 너무 기특하고 신기해요. 여기 막 올라오는 거 보이죠? 제가 키우는 걸 좋아하지만, 요런 새로운 또 발견, 새로운. 진짜 여러 가지예요. 여기 엄청 많아요. 엄청 새순들이 많아요. 이렇게 요런 어린 아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. 나중에 또 어떻게 자라는지 또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또, 어떻게 얘들이 알뿌리로 자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얘들 또물 관리가 또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밑에 화분 받침이나 조금 깊이가 있는 데에다가 얘들을 이렇게 담궈 놓으셔도 아무 무리가 없거든요. 계속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. 우리 회사에는 또, 거기 물 챙겨주지 못해요. 다른 분들이. 그래서 제가 그릇, 약간 깊은 그릇에다가 이렇게 물에 담궈두고 아주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. 여러분, 이 아이가 누구일까요? 네, 바로 시클라멘입니다. 시클라멘 뿌리가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. 회사에다가 제가 분갈이해서 갖다 놨는데 물을 제때 주지 못해가지고 얘들이 다 말라가지고 잎은 다 떨어지고 그래서 얘를 물 저면가에서 푹 해줬더니 이렇게 이제 새 잎이 송송송 나오기 시작했어요. 그리고 조금 넓은 분에 심어줘서 올겨울에 또 예쁜 꽃 피도록
분갈이 해줘야 되겠습니다. 이렇게 좀 널찍한 분으로 심어줬습니다. 이게 아래쪽에 물받침 있는 것이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좋은 것 같아요. 물을 저기서 담겨져 있는 물을 얘들이 빨아 올려서 물이 마를 때에 물관리 어려운 애들은 밑에 물받침 있는 화분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또 이렇게 오늘 시클라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겨울에 또 이쁘게 꽃피는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